2019년 심사코리아 2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보수 가치를 적용하기 위한 특히 그 행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2부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자기의 특성해 주시고 자기를 존중해 주신 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19년 슈퍼코리아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2부의 문을 열어줄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김진태 의원님의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저 광화문 집회 문화하셨죠? 거기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이 사진이었죠. 이 사진 보십시오. 네. 저 광화문에서 시청 서울역을 지나서 한남대교 앞까지 꽉 찼습니다. 오늘은 잠시만 받아주십시오. 오늘은 전당대회장이 아닙니다. 전당대회장 아닙니다.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좀 앉아주시고요. 오늘 저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미 난리가 나 있고요. 저 인원이 그대로 행사가 끝나고 귀가를 했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다 청와대 앞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는 비폭력 평화적 집회를 원하기 때문에 좀 오히려 불상사가 없기를 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쩌면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 바로 저 자리에 있으면 한눈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지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차분하게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곳입니다. 저한테 지금 부여된 이 과제가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헌법 개정이 필요한가? 글쎄요. 필요 없죠? 네,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NO 이렇게 적어놓고 일단 집에 가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뀌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요새 유명한 남자 고개 숙인 남자 누굽니까? 저쪽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데 인물이 조금 뻔하네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청문회 보셨죠? 네!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사상 전향을 했냐고 그러는데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는 크리스찬이면서 무슬림입니다. 라고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뭐 어디 저 북유럽식 사회주의 아니냐 뭐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칼 마르크스도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사회주의자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회주의라는 이념에다가 바로 그 사도맥에서 채택하고 있는 무장복귀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네. 사도맥에서 전혀 안 했다고 하고 사회주의자라는 걸 그대로 자백을 하는 거는 뭔지 다 아시겠죠? 그것도 제 입으로 얘기를 하면 저도 고영주 변호사님처럼 또 어디 가서 재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그냥 나는 사회주의자 자백을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헌법 개정을 하면은 그게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겠죠. 그런데 제 말은 뭐냐, 그게 앞으로인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시도를 한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딱 1년 전입니다. 바로 1년 전. 예, 이 대한민국은 1년이면은 강산이 변할 정도입니다. 10년이 아니고 6개월, 3개월이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이미 헌법 개정안을 들고 왔는데 제가 국회에서 그 개헌특위라는 특위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 그 가지고 온 헌법 개정안을 던져버렸어요. 이번에 청문회 때는 또 뭐 소름 끼쳤다고 또 여러분들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1년 전에 헌법 개정안은 찢진 않았지만 던져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그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대통령이 제출하는 헌법 개정안을 누가 들고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누구? 그때 그거를 조국이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가져옵니까? 비서가, 일개 비서가 아무리 국회에다가 그거를 딱 꽂아놓고 검토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고 온 거를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검토하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비서가 개헌안을 들고 오면 그 검토를 나는 국회의원 내 보좌관을 보내서 대신 검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조국이란 사람이 그때부터 이렇게 모지랖 넓은 짓을 한 거예요.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쓸데없이 오바하는 짓만 골라서 한 사람입니다. 이 오지랖을 어떻게 번역을 할지 참 걱정이 좀 되네요. 그래서 이제 던져버리긴 했지만 그때 그 가지고 온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은근슬쩍 자유를 싹 떼버렸죠. 네. 뭐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우겨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 굳이 자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그 자리에 가로 속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인민이 들어가죠. 그게 바로 헌법 10조에 또 나옵니다. 자리는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아주 대놓고 주체 사상으로 가자는 거였죠. 제가 저렇게 딱 세 개만 뽑아왔는데 이런 모든 이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벌써 저기 나옵니다. 기업의 국유화를 통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하려고 벌써 그때 헌법 119조의 개정 초안에 넣었던 겁니다. 이런 헌법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리 야당이 이거를 막아냈는데
제가 가서 뭐 열심히 뭐 똑똑하게 잘 싸워서 막았느냐? 아닙니다. 무조건 숫자의 정치입니다. 숫자. 그때 우리가 만약에 야당이 개헌 전선 100석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우리 야당이 아무리 힘이 없고 욕을 많이 먹지만 저것까지는 막아냈습니다. 다음 또 좀 볼까요? 이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간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거 우리도 다 아는 얘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까봐 오늘 여기는 굉장히 수준 있으신 분들이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작년 개헌안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부분 지방분권 개헌안이 이제 나왔어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죠? 권력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있는 게 다 분권으로 지방으로 내려가고 왠지 좋은 것 같죠? 이 사람들은 꼭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농어 몰라. 그죠? 국민들한테 감성적으로 접근하려고. 지방 분권형 개헌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가뜩이나 손바닥만한 나라가 동서로, 좌우로, 다 나뉘게 됩니다. 예? 그렇게만 나뉘는 것도 지금 골치가 아픈데 입법권 도지사가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의 종류와 세율 같은 것도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검찰청, 경찰청도 도지사 밑에다가 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소공화국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고 생각을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반대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 네? 지방 분권 개헌을 하려고 했던 그 저희는 그 뒤에 오야모, 빅브라더, 중국이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이 싸움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밤늦게 혹시 전철을 타보신 분들은요, 막 중국말 쓰는 사람들이 끌어 몰려다니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요새 중국 관광객도 사드 때문에 잘 안 온다는데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늘어났죠? 이미 차이나타운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차이나타운 인천 거기만 있는 줄 아셨죠? 전국에 24개가 있어요. 서울에만 12개. 제가 사는 서울에 있는 그 동네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어서 거기 가면은 중국말이 거의 표준어입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86만 명. 이게 이제 영주권 단계입니다. 지금 네 단계를 가지고 지금 차곡차곡 진행을 해 나가는데 이미 들어와 있어요. 중국 제주도에서는 투자 이민제를 이미 시행을 해서 5억 원만 투자하면 비자가 나오고 5년 있으면 영주권이 나와요. 이 86만 명 중에 지금 영주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통계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영주권을 부여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국적을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국적. 이미 간이 귀화제 이런 법안이 중국 사람들을 국적을 쉽게 주고 이주 영주권을 쉽게 주고 하는 법이 국회에 이미 10개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쌓여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여기 와서 국내에서 대학만 졸업하면은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주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미 지금 18만 명이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18만 명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국적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참정권, 선거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한 군데 몰려가면은 기초자치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제주도 도지사를 중국 사람으로 뽑게 되는 날이 이제 거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제주도 도지사뿐이 아니에요. 중국 인구가 몰려오기 시작하면 국회의원도 이제 중국 사람이 막 될 판입니다. 네? 이런 거를 하기에 이게 다 어디 어떤 부서 업무겠습니까? 이게 법무부죠. 그래서 또 법무부 장관의 그 조국을 그렇게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왜 다른데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이런 거짓말 제의를 앉히냐 하지만 저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더 앉혀야 됩니다. 또 다음, 됐습니다. 자, 그거는 좀 이따가 좀 풀어주세요. 자, 여기 이제, 우리 또 김정민 박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또 이, 또 젊은이 전문가가 계셨어요. 제가 뭐 결론부터 얘기해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중 친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또 저 미국 손님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중국 여행도 안 갑니다. 왜냐? 거기 갔다가 억류될까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해서 여러분은 중국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은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 보셨죠? 몇 달 전에 중국 정부에서 뭐 기독교를 막 좀 허용하는 것처럼 웬일인가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누구 한마 당수기가 야 안 되겠어 요새 어 교회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몇 개 철거해 그러면 하룻밤새 허난성에 십자가 4,000개가 철거됐습니다. 거기 가서 고생하는 목사님, 그 전도자님들 다 뭡니까? 하루아침에. 북경에서는요, 이거는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이것도 역시 하루 저녁에 삼성 현대 광고판 다 내려놨어요. 250개가. 그 광고판 하나가 얼마나 비싼 건지 여러분들 아세요? 보통 뭐 4년, 5년 계약을 한 건데 그런 게 없어요, 이 나라는. 그냥 기분 나쁘면 싹 철겁니다. 네? 베이징이었는데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 있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나라. 네? 지금 더군다나 미국하고 지금 경제 전쟁이 붙어서 언제 한 방에 날아갈지 모르는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반중 친미! 이렇게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친구는 멀리 있는 겁니다. 네. 이미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이게 동양의 지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웃나라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친구는 멀리 있는 거다. 여기까지 일단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헌법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의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 뭐 이런 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헌법 중에 그 헌법 앞에 네, 이제 우리 연방제로 또 가려고 합니다.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나는 이 대통령 이름도 좀 부르기 싫어서 문제 많은 대통령의 이 공약이 뭐냐 하면 무슨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들어보셨죠? 네.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지금 북한의 통일 방안은 고려 연방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아, 낮은 단계 연방제. 연방제는 연방제인데, 낮은 단계라니까, 이거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 아닌가 보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나 쉽게 말하면 고려 연방제나 그게 그거예요. 네? 굳이 말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고려 연방제입니다. 이행 과정의 하나다. 차이는 딱 뭐냐? 서로의 체제, 서로의 정부 다 인정하는데 국가를 두 개로 인정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 국가가 하나다 하면은 고려 연방제, 이북에서 말하는. 아시겠죠? 딱 다른 거는 국가를 두 개로 인정하느냐, 그냥 하나로 인정하느냐인데, 국가가 두 개면 뭐예요? 예? 이 남쪽 정부 대통령을 자처하고, 모든 것을 북쪽 정부 대통령만 가서 위에서 거기를 대변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한계 국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해봐야 실제로는 고려 연방제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뭐 체제가 두 개고 정부가 두 개고 여러분들 그거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돼서는 전 한반도의 통합 선거를 한번 하자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선거를 딱 한 번 해서 대통령을 한 명을 뽑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아, 북한은 인구 뭐 우리나라 반도 채 안 되거든요. 2000년 우리는 5천만. 그러면 대통령 선거하면 우리가 되겠네. 와, 그럼 우리가 이제 북한까지 다 먹는 거네. 아니요.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게 계산이 쉬운 거를 저 영악한 이북 애들이 수십 년째 주장해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선거가 비례대표로 인구 비례로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 표에서 보세요. 정당의 무슨 대의원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과 남한을 똑같은 동수로 주어서 투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면 벌써 짐작이 되시죠? 네. 북한은 김정은이가 나오면은 몇 퍼센트? 100%.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나온, 누가 한 명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나오면은 다 찍어줍니까? 아니요. 저기 보세요. 저 표 보세요. 남한 정당 중에 벌겋게 물들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면,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 조국 때문에 다 알게 됐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거는 다 알게 됐죠. 이 사회주의자들은 숨 쉬는 거 빼고, 아니 숨 쉬는 거조차도 다 거짓말. 보셨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심각한 척 하다가 돌아서면 딴 짓 하는 거 다 거짓말. 모든 게 다 거짓말. 절대 거기에 쓰면 안 됩니다. 네? 아, 옛날 한 2년 전, 3년 전에 사람들이 막 촛불이 들고 일어나고 막 최소원 선택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렸죠.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떻다? 저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이번 이 조국 사태의 본질이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단군 이래 최악의 거짓말쟁이가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사회주의를 지금 내걸고 있는 사람이 최초, 사회주의자가 최초로 대한민국의 원부장관이 일단 됐습니다. 거기다가 친북에서 끝나지가 않아. 이제는 친중으로 들어가는 단계다. 이미 그 무슨 펀드인가 뭔가 하는 것에 중국 자본이 6천억이나 들어가기로 MOU를 맺어놨습니다. 딱 아시잖아요. 이제 중국이 돈을 예측을 해서
이 정계, 우리나라 경제계까지 이제 다 말아드시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본질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망이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겠느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친구들이 오고 이 휴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이렇게 고민을, 애국자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희망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유사일에 가장 많은 지금 네, 인파가 지금 이 순간에 광화문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 좌익식 계산법에 의하면요, 오늘 한 천만 명 모이려고 했는데 화딱지로 해서 2천만 명 모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해볼만 하다. 지금 언론도 많이 바뀌었고요. 적어도 언론이 조국은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런 기회를 타서 조금 조금씩 돌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내년 선거 충분히 우리가 해볼만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벌써 아직 6개월이나 남은 내년 선거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청와대 앞에 몰려가서 한반도 자유와 진실의 탑으로 북한 개방 지금
강제국이었습니다. 한반도는 공산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 및 미국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수없는 대화협상과 강도 높은 경제 제재도 불구하고 북한 핵 미사일이 압축되기는 커녕 어제 SLBM을 쏘았죠. 올해 들어서 11학제를 쏘았는데 그게 핵, SLBM, ICBM 다 그냥 다 쐈습니다. 북한이 길들도 동안에 거짓말하는 동안에 하여튼 더 위협이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시행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 북한 공산 전체주의 선색 독재자인 김정은의 우리 대통령이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를 거짓 행하시로 국민과 동맹을 속이고 헌법 개정까지 씌워요. 사회주의 체제 변혁을 추진해 왔음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민들과 국민미국은 그 정체와 위험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추종자입니다. 그 대만을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국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회주의자를 법무장관으로 좀 임명했습니다.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영어로 법무장관을 더 밀어서 자스티스를 보셨습니다. 자스티스. 정의. 정의를 책임지는 사람을 가장 파렴치하고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정의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주의자입니다. 아까 김진태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를 공산주의자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에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대한민국 지금 현재 내란을 얘기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폭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공공의 가치가 다른 문제였어요. 앞으로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겁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거짓말 달라. 수단 방법 하지 말고 출시하라. 그러면 나 전단에 내게 교육시킬 겁니까? 아니면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교육시킬 겁니다. 지금 조국이 법무장관이 임명되는 그 중앙부도 대한민국의 공공의 가치, 파블릭 트러스트가 신뢰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 공산주의 전체 정권밀단과의 내전에 대해서 종북좌파 문재인 정부가 그 추종세력에 맞은 자유외국 국민들 간의 철저한 내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오늘 3월달에 우리 권윤규 변호사님께 나와 계십니다만은 권윤규 변호사님께서 주축이 돼서 집단살인제, 인도의 반환제, 지휘관계의 직무 태만제 등을 구만 제로 국제행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혼여행을 해가지고 그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들 전에 예란수금으로 고발됐습니다. 대통령이. 그 다음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연두 현 국방부 장관은 양육소 예배 장성단과 한변에서 공동으로 일반 이직제로 고발했습니다. 그 아시죠, 여러분들? 네.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의 숙주인 북한이, 왜 폐기만 했는데 문재인 본질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의 취약점과 핵 미사일 위기의 본질적 원인입니다. 북한은 제스 진정